네, 지금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사업에 큰 위기를 맞고 있고, 또 직장인들은 이제 사업이 안 되니까 실직의 어떤 그런 위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강의 위기를 맞고 있고 또 삶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더 큰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 특히 교회에 대해서 모이지 말아라,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라, 또 소모임도 하지 말고 식사도 하지 말라. 우리 기독교계의 그 입장에서 보면 종교 탄압이라고 여길 만큼 굉장히 과도한 그런 방역 수칙을 유달리 교회에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임이나 행사는 허락하고, 또 백화점이나 예식장, 또 세미나나 다른 모임이나 이런 수련회 같은 건 허락하지만, 교회는 모이면 안 된다, 비대면으로 다 하라, 이렇게 해서 좀 교회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이지도 못하고 소모임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앞에 엄청난 그런 신앙의 도전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방해 또 장애물 이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오지 못하고 또 예배 참석을 못하고 이런 성경 공부도 못하고 이러면서 신앙의 침체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한다 할지라도 갈수록 점점 더 신앙 생활하기는 힘들어지고 또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세상 또 마지막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럼 노아의 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너무나 그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식구 8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마지막 주에 임하실 때는 이 노아의 때와 같다, 또 롯의 때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아주 악한 세상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와서 정말 이 슈퍼 팬데믹이 올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마지막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했는데, 이 전염병으로 이제 지구의 4분의 1이, 그리고 나중에는 또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전염병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이건 이제 전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팬데믹 이걸 지금 선언을 했는데 아마 슈퍼 팬데믹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모이지 말아라, 또 예배도 못 오고 이러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정말 그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믿음 지키기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뭐 소모임을 하지 마라, 식사도 네 사람까지만 하고 다섯 사람 안 된다. 옛날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거였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이 여러분 어때요? 저 북한에서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들의 사생활, 개인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자유가 침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제 전염병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탄의 종인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건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성경적으로 예언된 그런 일들이 지금 거의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짐승의 포인 666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이 전 세계로 지금 갖춰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들으셨겠지만 다른 나라를 가려면은 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백신을 맞았다는 그런 여권을 가져야만 이제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는 이런 게 됩니다. 미국에서 벌써 여러분들도 영국에서 이 코로나 변종이 나타나니까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음성 판정을 받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런 백신을 맞았다는 이런 게 있어야만이 미국에 입국을 허락한다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는 신앙만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어떤 신앙의 도전, 장애물, 위협, 시험이 와도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믿음 안은 지켜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편지를 목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마지막에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만이 신앙의 어떤 도전과 위협과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이런 것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게 된다고. 우리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가 죽습니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대기 소인 음부에 가서 있다 나중에 둘째 부활로 나와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은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이 낙원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거기서 있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도전과 시험과 박해와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근데 이걸 이겨야만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신앙을 지켜야만이 승리자만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이제 여기 지금 뭐냐면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 목사에게 보낸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어땠냐? 그러면은 이 괴행장이 거기에는 이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들이 네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숭배를 하도록 해서 도시마다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신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가서 그 로마 황제의 신전에 가서 숭배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했냐? 그 당시 이 서머나에는 뭐가 있냐면은 로마에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있었는데 물건을 사고 팔고 하려면은 이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서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666표를 받아야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듯이 표를 받아야만이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 길드라는 상인조합에서 표를 주냐? 그럼 그 로마 황제의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서 숭배한 사람에게만이 이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의 그 신전에 가서 숭배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다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순교자가 나오고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보면은 서만화 교회 사자에게 말하길 너희들 이런 시험과 이런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이 둘째 사망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이런 환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이걸 못 이기고 로마 황제에 가서 거기서 숭배를 해버리면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런데 이런 시험을 이기는 자 그리고 신앙을 지킨 자만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얼마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을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신앙의 승리자가 돼야 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는 우상의 재물을 먹어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걸 속아가지고 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음행을 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이 이기는 자 이런 달콤한 시험과 유혹과 이런 것을 이기는 자만이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께로부터 철장 권세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는 지금 뭐냐면은 4대 교회의 목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4대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예요. 근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세속화의 그런 막 이 아주 세속화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짜가고 세속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고 승리자에게 주는 그 옷입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지옥에 가자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속화의 그런 물결 속에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타락해 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시아 일곱 교회 사자에게 전부 다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다 신앙의 승리자에게만 낙원에 들어간다.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다. 흰 돌을 줄 것이며 그리고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며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며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고 다 이게 뭐냐 이기는 자들에게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끝까지 신앙에 승리하지 못하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만은 지키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올 것인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걸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4장 17절 18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지금 여기 뭐냐면 사도행전에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날때부터 앉은뱅이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앉은뱅이를 이 구걸하는 그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 내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이 앉은뱅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국자들 종교의 그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막 하면서 여기 뭐예요?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했다 그냥. 너희들이 만약에 가서 이게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면 가만 안 둘 거라고 막 굉장히 위협을 한 겁니다. 또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또 경고를 해요. 너희들 다시 경고하는데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모이고 전도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감옥에 보낼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모이는데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모이면은 벌금 300만원 물리고 각 개인에게 10만원씩 벌금 물리고 또 그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면은 거기에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이제 얼마를 물을지 모르는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협을 갖고 모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막 위협하고 경고한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자 거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이제 가서 그 말한 거예요. 아 우리에게 지금 전도하지 말아야 한다. 모이지 말아야 한다. 예수 이름 전하면은 다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막 지금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경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신이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떤 생활하다 보면은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환난을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모이지 못하도록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의 도전과 위협과 이런 것들이 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의 목숨을 걸고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결심만으로 안 돼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예배 때 주님이 2021년도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해야 될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우리가 뜻을 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 우리가 뜻을 정해서 뭘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뜻을 정하고 하라겠죠. 세 번째 거룩하게 살리라. 네 번째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니 기도하니라 감사하며 살리라 이렇게 뜻을 정하라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뜻을 정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이렇게 했어도 여러분 어디 기도하지 않고 하면은 우리에게 오는 신앙의 위기와 도전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나를 잡으러 오면 아, 주님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속들과 군병들이 오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어요. 왜 그랬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니까 다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혔다겠죠. 그런데 왕이 내리는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 하사는 음식은 우상의 제물과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들었는데 이걸 먹으면 어때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어떤 이 소년이 그런 걸 다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뜻을 정하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어떻게 돼요? 기도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모든 시험, 도전, 위기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위기가 와도 어떤 삶의 위기가 와도 가정의 위기가 와도 이런 것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어떤 신앙의 위기,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건강의 위기, 내 삶의 위기, 모든 위기를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할 때,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얼마나 지금 신앙이 위기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금방 말씀드렸죠. 이 초대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막 당국자들이 너희들 모이면 가만 안 놔둔다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자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 보세요. 모이지 말았는데 믿는 자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대. 그들이 엄청난 막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모이지 말아도 그들이 막 하나님의 우리가 이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사람의 말 듣는 누구 말 듣는 게 더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이지 말았는데 위협하고 가만두지 않는다는데도 믿는 자들이 다 마음을 갖춰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거예요. 성전에 못 모이게 하면 집에서 모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들이 모였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이지 마라. 그래 우리가 안 모여.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잘 타고 있던 장작불도 다 흩어져서 모아놓지 않고 다 흩어져 나와보십시오. 그럼 이게 불이 다 꺼져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의 불이 약하고 기도의 불이 약해도 모이면은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이 뜨겁게 기도의 불이 뜨거운 사람도 다 흩어져서 안 모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장작에 도는 불이 다 꺼진 것처럼 기도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고 신앙의 불이 꺼지고 헌신의 불이 꺼지고 다 이 불이 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원래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막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들에게 뭐냐면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굳게 잡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서 모임을 피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일 신앙이 빨리 식어지고 병든 게 뭐냐면 모이지 않으면요 금방 신앙이 식어져. 지금 그러니까 한국교회 왜 위기냐, 지금 모이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모여야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신앙의 불, 이런 헌신의 불, 이런 불이 타오르는데 다 지금 모여가지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소모임도 하지 마라, 교제도 하지 마라, 식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신앙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 지키지 못합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신앙의 승리자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을 써야 돼, 힘을. 그냥 모이진 게 아니라 막 힘을 써서 모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네,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다 모른다고 성령 받기 전에는 걸음아 날 살려라고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쳤어요. 뿔뿔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팍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전에는 무서워서 다 도망쳤던 그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어떤 위협이나 경고나 무슨 위협 이런 것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성전을 세우려고 못 세우고 있는 지금 유대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려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이기려면 내 결심, 내 힘, 내 능력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니까 막 당국자들이 위험하고 경고하고 막 겁을 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뭐 빌기를 다함에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 저희의 위협함을 아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어 낫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큰일 앞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빌기를 다함에 기도가 끝나자 모인 곳이 막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임해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위협을 했는데도 경고했는데도 너희들 감옥에 보낸다고 했는데도 담대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뭐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키려면은 우리 결심과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때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한다 했잖아요. 옛날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으로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악한 자가 귀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걸, 그 다음에 666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결심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런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승리자, 어떤 상황 속에도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그런 말씀인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여러분 아무리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이 있으면 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석에 지은 집처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신앙이 정말 이런 시련의 바람이 오고 환난의 바람이 오며 핍박의 바람이 불고 그리고 내 삶의 어떤 홍수가 몰아치고 이런 것들이 올 때 이런 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래같이 믿음이, 모래알 같은 작은 믿음, 조약돌 같은 작은 믿음이면 여러분한테 바닷물결이 출렁출렁하면 다 모래가 흔들리고 조약돌이 흔들리고 그래. 반석은 여러분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와도 요동치 않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아무리 큰 시련과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면은 바벨론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다 왕립 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돼? 이제 왕이 인정을 받고 지위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어떤 마음을 드네? 이제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했어요? 두라라고 하는 그 넓은 평지가 있는 거기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상을 만든 여기다 절을 하래. 절을 절을 안 한 사람은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불로 태워 죽인다고. 그러니까 음악 소리가 울릴 때 모든 사람이 가서 다 엎드려서 그 금신상 앞에 절한 거예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겨서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래 결국에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가서 왕에게 그걸 이제 고자질해 가지고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이 세 사람이 충성스러웠거든. 그래서 왕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 악기 소리가 울리면 그때 절을 하거라. 만약에 그런데 그때 절을 안 하면은 내가 너희를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불 속에 집어넣을 건데 그 불 속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반드시 악기 소리가 울리면은 그 내 신상에 절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며, 왕이요,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리 안에서 우리가 풀무불 속에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당신의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야, 여러분한테 우상에 절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신앙의 승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하더니 저놈들을 당장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라. 얼마나 풀무를 뜨겁게 했더니 이 세 사람을 데리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러 간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 같아. 그 불 속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 와가지고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줬지. 근데 여러분, 이런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죽인다고 하는데도 믿음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바로 담대한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내 인생과 삶에 신앙의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왔을 때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보세요. 아, 사업 다 망하고 자식 다 죽고 그리고 친구들도 배신하고 몸은 병들고 아내도 나가고 얼마나 자기 인생에 그야말로 위기가 왔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인생의 일생 일대 최대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걸 다 극복하고 일어났어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제시대 때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식민지가 됐을 때 일본 그 왕이 자기가 천황이라고 해가지고 신으로 자기를 숭배하도록 그런 신격화하는 일을 했잖아요. 신사위가 참배하라. 그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가서 일본 그 신사위 가서 천황을 신이라고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목사들도 여러분 믿음을 지킨 사람이 얼마 있지 않아요. 다 가서 그렇게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담대하고 강한 반석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내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신앙의 위기가 와도 이겨내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절대로 나는 안 그럴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지키지 못해요. 승리하지 못해.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 했잖아요. 깨어서. 두 번째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세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네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한 가지 말씀, 어떤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닥쳐도 그걸 이기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천국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박해가, 얼마나 핍박이, 얼마나 고난이, 환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마의 황제에게 숭배 안 한다고 해서 막 가서 불로 태워 죽이고 찢어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절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주님이 써서 이것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내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도 어떻게 예수님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벌벌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는데 안 죽으니까 끄집어내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반모라고 하는 아주 황폐한 섬이에요. 그 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걸 내가 보여준 것을 들려주고 보여준 걸 써서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라.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그걸 보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때 이 박해를 몇백 년 동안 받았어요. 한 250년 이상. 근데 그 박해받는 성도들 이걸 보내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냐, 너희들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을 승리한 사람들은 어디에 간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간다는 거야. 너희가 조금 힘들고 참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그걸 견디지 못하고 신앙의 승리되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입에 영영한 지옥불에 가고, 이거를 신앙을 지키고 어려움 속에 승리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절대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라. 그걸 하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고 믿음 지키면 승리하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려고 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읽으면요 벌벌벌 무서워해요. 어휴, 막 벌벌벌 떨어. 왜? 이거는 계시록을 쓴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놨으니 소망을 가지라. 이걸 우리에게 주려고 기록한 것인데,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워서 못 읽는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살고 있는 시대에 더 열심히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겠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겠어. 그러니까 열심히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수요일날 와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와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요 싸움입니다. 믿음에 서는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사도 바울이 뭐냐면 죽음 바로 직전에, 임종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임종의 자리에 갔을 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 끝까지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준 사명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실패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서 어떻게 8절에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내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면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근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면은 우리도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그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마, 왜 여러분 세상으로 간주하십니까?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전 30냥이 팔아먹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패배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여러분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크나큰 신앙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하고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반석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어떤 환난, 시험, 고난, 핍박, 유혹이 와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